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안타깝게도 2,500선과 2,600선 박스권에 여전히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현상도 이어지고 다만 인플레 우려는 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화는 좀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경제를 이해하고 업종 전략을 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돼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과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선 변수까지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그 외국인 매도세가 또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그렇게 안 좋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 오늘도 팔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면 외국인 매도세가 30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인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네. 뭐 지금 제일 큰 이슈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 매도세가 지속되는 거겠죠. 네. 지난 8월부터 10월 18일까지 보면 거의 뭐 13조 5천억 원 이상 순매도였습니다. 삼성전자만.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코스피는 약 한 13조 정도 매도했으니까 삼성전자를 더 많이 팔아버린 거죠. 여기에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DDR 쪽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8일인가요?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냈을 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전분기보다도 약 한 13% 정도 낮은 9조 1천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발표한 것이 좀 큰 영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가 최근에 이제 뭐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미국보다 약하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가 펀더멘탈을 좀 약하게 하는 부분, 흔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장 전반에 또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또 반대로 또 외국인들이 순 매수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오나 또 방산, 또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매수세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외국인의 순매도를 매수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뭔가를 찾는 것이 경제 펀더멘탈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미국 경제는 강해서 부럽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마치 진공청소기까지 이렇게 좀 빨아들이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킹달러 운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두 달 만에 또 달러 가치가 최고치로 치솟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조사 결과 확률이 한 52%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환율 압박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1,381원까지 치솟는 흐름들. 장중 고가가 82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네. 어마무시하네요. 어제 밤 11시, 12시 때 봐도 그때 장외에서 1,830원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원화, 달러 원 환율, 원화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것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달러라는, 환율이라는 것이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뭐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겠죠. 외국인이 많이 팔고 나가면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달러 강세가 되고 원화 약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9월 말에 아마 달러 원 환율이 1,304원인가 그랬었습니다. 네. 지금 1,380원이면 그 기간 동안에 약 한 5.5%의 원화 약세예요. 근데 반면에 달러 지수 자체는 같은 기간 동안에 한 3% 정도, 4%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원화가 좀 이 달러 강세 기간에 더 취약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있고요. 특히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중국과 한국과의 경제 연관성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4.19% 돌파를 했더라고요. 여러모로 좀 신경 쓰이는 요인이 좀 많은 것 같고 앞으로 이런 흐름들 좀 이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일단 들고요. 어쨌든 어느새 환율이 오르면서 1,400선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까지 갔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1,300원 초반에서 지금 1,38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원화 약세가 우리 시장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상당하잖아요. 근데 사실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네네.
여부에 대해서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부정적인 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 표시로 된 그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이라든지 채권 그것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의 투자 유인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주식시장에 지금 반영된 것도 좀 있을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화 약세가 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수입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기업이나 정부들 중에서 외화 부채가 있는 기업이나 또 정부 사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빚을 진. 그렇죠. 예. 빚이 있으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만큼 원화로 갚아야 될 부분이 크니까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면은 아무래도 수출 쪽에서는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달러 표시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뭐가 있을까 또 수출 기업들이 예. 달러로 이제 수입을 받으면 그거 원화로 표시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화 표시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고용도 늘릴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그만큼 상품 수출과 서비스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투자가 부진한데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의 설비 투자가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원화가 약세면 해외에서 우리 시장을 볼 때 물가가 좀 싸다 보니까 수출을 좀 늘리게 되는 그런 현상은 있고 왜 엔저 심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일본으로 가서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흐름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원체 이제 가공 무역 이런 부분 많이 하다 보니까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부담도 많이 생기게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예. 특히나 이제 원유 4분의 1 좀 수입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예. 최근과 같이 물가 안정이 되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국제 유가도 올라가고 달러 원화율 올라가서 원화가 약세가 되면 예. 바로 이 수입 물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가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달러 원환율의 추이를 보고 급격하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시장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좀 부담이 만만치 않은. 그렇죠. 네. 그래서 당초 환율이 1,400원까지 갔을 때 또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서 그걸 끌어내리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박사님 지금 궁금한 게 앞으로 원화 강세 유인은 없는 걸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이게 될 수 있을지 이런 조건도 궁금해지거든요. 예, 네. 보통 우리가 달러 원환율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 통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원화가 강세가 되려면 원화 특유의 강세 요인이 있든지 아니면 달러가 약세가 그렇죠. 돼야 되는데요. 예, 예. 지금 전반적인 환경을 보면 당분간 원화 강세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국내 사이드에서. 왜냐하면 수출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그러면 수출이 둔화가 되면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개선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 나빠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외국인, 내국인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TF 그 볼륨으로만 보면 해외 투자랑 국내 투자 그 AUM이 거의 똑같아요.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국내는 거죠. 국내는 좀 나몰라 하고 해외로 가는군요. 결국.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해외로 투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화가 필요할 거고 예.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계속 내릴 거잖아요. 당분간 뭐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내리게 되면 또 이거 원화 약세 요인. 근데 만약에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내리거나 가파르게 네, 가파르게 예. 내려서 두 나라 간에 또 금리 스프레드가 좀 금리 격차가 준대든지 아니면 최근에 위급 인덱스 있지 않습니까? 국제 채권 지수에 우리 들어갔잖아요. 물론 내년 11월 달부터 편입이 되지만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 좋다고 그러면 조금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 위급 편입 말씀하시죠. 그렇죠. 세계 국제 지수 편입된 예, 예, 예. 이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도 뭐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워낙 강세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 굉장히 경기 부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위안화가 좀 강세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원화도 강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의 향후 전망치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을 우리가 더 많이 기대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쉽지 않아 보이네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 요인은 한국 펀더멘털에 의한 그렇죠. 그런 약세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미국 대선까지 환율 상승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선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뭐 관세라든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많이 붙고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높여준다고 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데도 속도가 줄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11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B컷 기대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결에 대한 그런 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할 때 워낙 또 신중 논의 그때도 만만치 않아서요.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의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페드 와치에 따르면은 CME 페드 와치를 따르면은 25bp컷이 거의 85%고 베이비 스텝으로 그리고 동결이 15%나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말씀하신 대로 50bp B컷은 이제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11월과 12월 달에 할 거로 보입니다. 25bp씩. 왜냐하면 현재 5%의 정책금리 상한이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이라는 거에는 또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최근에 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긴축을 시작한 이상 일정 기간 긴축을 해 나가는 것이 연준의 과거 패턴이기 때문에 정지 없이 적어도 올해 내에는 금리 인하할 거 보이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금통위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포워드 가이드런스로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행은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경기보다는 사실 제가 볼 때 내수 경기 되게 안 좋거든요. 경기보다는 금융 안정에 아직까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내려놓고 금융 안정 상황을 좀 보면서 추후에 금리 결정을 하겠다 이런 스탠스 같은데 사실 뭐 경기가 내수 경기가 말씀드린 대로 안 좋고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면 한국은행도 좀 통화정책에 있어서의 완화 기조를 충분히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수가 불자다 보니까 수출이 잘 돼도 어쨌든 그게 좀 상쇄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이 밥상 물가 엄청 또 올랐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박사님께서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외국인이 내다 팔아도 또 사는 섹터도 있더라. 그중에 방산 섹터가 있고 지금 미국 대선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주라 하지만 사실 그 누가 되든 방산주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의 중론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또 외국인은 삽니다. 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까요? 투자 전략 앞으로? 저는 이 우리나라의 방산이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그 긍정적 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 내에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경쟁력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물품을 뭐 전차라든지 자주포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나토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방위비 그 분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렇죠. 또 수요가 있고요. 또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방산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기회가 열린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방산 섹터 오늘도 그 실적 테마 이쪽에서 좀 시장에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달러 강세 요인, 오늘 환율도 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인플레이션 요인까지 아주 잘 살펴주셨습니다. 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와 함께 이 시간 꾸며드렸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